대표단은 이들과 과거사 문제와 대북 대응 방안, 한일 교류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한일 상호 무비자 입국과 김포 하늘나 노선의 운항 재개 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대표단의 의지입니다. 아울러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신마리를 찾기 위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일본 유학 중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 고 이승열 씨를 기리는 것으로 당일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특선 간담회를 합니다. 퇴행 전 언론을 직접 만나는 사실상의 마주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이틀 동안 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특별 대담이 방송됩니다. 이른바 검수완과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원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지휘부총 사태로 대수준을 친 검찰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여야가 검수완과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는 무력해졌습니다. 검찰은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말에도 대응책 모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 권력 수사에 대한 공배 우려와 함께 보안 수사 제한 규정을 놓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공익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됐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추가 피해자나 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손을 못 대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두 명이라고 보내면 딱 보니까 사기사 피해자 네 명이에요. 그럼 하나의 사건이 불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정립되지 않은 개념보다 대법원에서 다수소수를 나눠주는 이 개념을 수사에 끌어들이니까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강조해온 검찰은 헌법재판 같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했다는 점 등이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인데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사표를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내일 오전 대검 기자실에서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관련 해명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중재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낸 검찰개혁 중재안을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본회의에 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당선 이후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추진 여부를 내일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SNS 올린 글에서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와 수사인력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여야 협상을 이끈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사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SNS에 사과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의 핵심은 기존의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네 가지 범죄마저 우선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 사법소권의 기회라고 하는 그 원칙이 이번에도 시행되고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는 범죄 혐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해 사실상 웬만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모두 진행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만큼 경찰 수사권이 막강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강력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규칙 권한이 더 크다 하듯이 경찰이 수사를 안 해보내는 권한이 더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사실 없죠. 감찰 기능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등 경찰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그 기소권도 활용할 수 있고 직접 감찰까지도 하고 조치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 인력과 예산 확충, 6천여 명의 경찰 수사관 인력 배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건 전문가들이 공통된 조언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는 29일 선출됩니다. 조우섭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26일에서 27일 1차 경선을 하고 28일에서 29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26일에서 30일이었던 경선 일정이 하루 줄어든 것입니다. 또 박형 토론은 당초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며 25일은 3명, 27일은 결선 진출자 2명이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4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수치보다 25,690명 줄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2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75일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7%, 비수도권이 59.3%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밝힐 전망입니다. 최지수 기자. 현재까지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이 최근 감소세에 도달하면서 정부는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 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현재 1급인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조정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치료비, 의료 표가비 같은 정부 지원이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확진자가 편하게 동네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재소화병이 출현으로 제휴의 우려가 나온 가운데 고령층과 어린이 등 감염 취약층의 안전이 문제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건데 격리 의무도 없고 그건 고령자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그것도 중증 사망자 수사는 이어질 텐데 국가 방역 체계 마스터 플랜이라는 어떤 큰 계획에 어떤 문서가 없어요. 얼마나 주목국으로 해왔느냐.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은퇴기조차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 최종 출범 뒤 방역 지침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부침상을 치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SNS에서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는 조만간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손실보상 계획 등을 밝힐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지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요즘 외출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소 흐린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첫 휴일을 맞아 해방감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서울시내 주요 번화가의 모습을 박지은 기자가 담았습니다.
매표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상영관 주변 테이블도 빈자리 없이 대기하는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친구끼리 또 연인끼리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보러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내일부터 팝콘이랑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못 먹어서 쇼핑몰도 모처럼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염 우려 속에 발길이 뜸했던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고객님 해제도 되고 해서 저희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나오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생 뭐 보고 싶은 거 있다 해가지고 거리두기 풀리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가 거리에서는 흥겨운 버스킹 공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차림이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거래도에 풀려서 원하인 있었는데 버스킹 공연도 하고 있어가지고 구경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수일, 서울시내 주요 번화가들은 흐린 날씨 속에서도 여느 때보다 북적이며 일상 회복에 커튼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베네치아는 팬데믹 탓에 한동안 썰렁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용 가능 범위를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올까봐 걱정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베네치아 현지에서 전성훈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해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데는 우리 도시 베네치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동안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베네치아는 속속 돌아온 관광객으로 팬데믹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둔 시즌이지만 수상코스는 언제나 만석이고 승선장도 기준이 길게 이어집니다. 두팔의 공경과 같은 유명 관광지는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관문인 산타루치아 기차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관광객들로 빛내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 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와 맞물려 숙박시설도 거의 불이 났습니다. 현재 본선의 상당수 호텔은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 등과 같은 출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최근 베네치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베네치아 시와 주민들은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등의 문제, 즉 오버투어리즘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 당국은 관광객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 여름부터 방문 예약제를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당일치기 관광객에 한해 1인당 16, 우리 돈으로 13,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연합뉴스 정성훈입니다. 중국의 경제중심지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가까이 봉쇄된 상황에서 수도 베이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와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른바 도용한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임광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무증상 감염자 1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감염자 대부분은 처양구의 한 중학교와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염자 대부분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초보 유입 결과 显示, 目前已传播了一周, 감염자 인群 多样, 활동 范围广, 目前已涉及学校, 旅行团, 及多个家庭. 바이러스가 이 베이징 시내 광범위하게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해당 중학교의 등교 수업을 일주일간 중단하는 한편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함께 사는 가족 등 431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차올라온 단체 학교에서는 매주 3차례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의 방과 후 시설 오프라인 수업과 집단 활동은 전격 중단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의 일부 봉쇄 수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全市上下要即刻行动，坚持快即当头，即。
SNS에서는 상하이처럼 베이징도 도시 전체가 봉쇄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확진자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봉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여전히 2만 명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가운데 신규 사망자 수도 39명 급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김광빈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 중 1년 안에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29%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세 실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 중 5개월 후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람은 26%, 1년 뒤 완전 회복은 28.9%에 붙였습니다. 70%가 넘는 나머지는 1년이 지나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완전히 회복된 비중이 33% 낮았고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완전 회복될 가능성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여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저녁부터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둥그러집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봄의 한가운데인 4월이지만 거리는 벌써 초여름 풍경입니다. 입고 나온 겉옷이 거추장스럽고 여기저기서 반팔과 반바지가 등장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 나무 그늘엔 굴자리가 가득하고 분수대 물줄기와 모터보트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경북 경주에선 낮 기온이 30.8도까지 치솟아 전국서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도 예년 5월 하순에 해당하는 24.5도를 보여 날씨가 한 달가량 앞섰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전, 대구와 광주 등 전국서 30도 안팎을 기록해 날이 굳겠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내일 저녁부터 점차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태풍급 강풍과 벼락도 동반돼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26일 오전부터 새벽 사이 제일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 다섯 동기가 지역과 충돌하는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 최대 110mm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남부지방 최대 70mm, 수도권과 강원에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다가 모레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국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전남 목포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남 창원에서는 큰불이나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김경민 기자입니다. 금장동부에서 뿜어져나온 시커먼저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쉴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24일 새벽 5시 10분쯤 구름 배터리를 보관 중인 창고에서 발생 옆 건물로 확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완료 장비 42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발생 4시간 1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불은 공장 건물 3,500제곱미터와 보관 중인 렌트바이 80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9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도가 이동해